안녕하세요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그 사이사이 환절기에도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싶은 무드 인디고의 계절 지킴이 치즈 살충입니다. 후후. 네, 요즘 춥다고 하기엔 따뜻하고 따뜻하다고 하기엔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. 그러다 보니 주변에 환절기 감기를 앓는 분들도 좀 많으시더라고요. 저도 이 시기만 되면 목이 좀 간질간질하고 좀 아플 때가 많은데요. 저의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레몬 에센셜 오일을 물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잘 섞으신 뒤 가글을 하면 목의 가래가 싹 사라집니다. 제 꿀팁입니다.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내가 겨울에 계획한 대로 잘 지냈나? 봄엔 이걸 꼭 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다 보면은 마음이 괜히 복잡해질 때가 있더라고요. 네, 여러분은 어떠세요? 오늘 무드 인디고에는 이런 복잡한 마음을 목소리로 깨끗이 씻겨줄 분이 놀러오셨는데요. 사계절 내내 듣고 싶은 목소리죠. 스텔라장 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스텔라장입니다. 예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또 달총 씨가 이렇게 네. 이런 포맷으로는 또 처음이잖아요. 그렇죠. 아,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응원을 하기 위해서 아유 먼 길 달려왔어요. 가깝잖아요. 아유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이제 좀 소감이 어떠세요? 그리고 저희가 앞에 좀 멘트했잖아요. 네. 어땠어요? 아니 너무 잘하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너무 잘하고 그리고 저 그 레몬 에센셜 오일 네. 왜 따로 얘기 안 해줬어요? 죄송한데 세 번 정도 했거든요. 아, 그래요? 미안합니다. 네, 그렇죠. 네, 오늘 저와 함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? 뭐 글쎄요. 그냥 이런 얘기 하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? 맞아요, 사실. 네, 그냥 뭐 우리 그 개인적으로 만날 때 하던 아니, 사실 얘기 그냥 할 얘기가 네. 많지는 않은 게 네. 어제 만났잖아요. 네, 그러니까요. 네. 잘 지내셨죠? 그럼요. 네. 되게 잘 주무신 것 같아요. 네. 얼굴이 어제보다 한결 반짝반짝. 그렇죠. 네, 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바르고 만났으니까요. 아, 그렇죠. 열심히. 그렇죠. 네. 오늘은 둘 다 좀 샤방샤방하게 네. 자주 볼 수 없는 모습이지만. 그렇죠. 네. 근데 저는 뭐 둘 다 좋아요. 아, 저도 그렇습니다. 아유. 네, 저희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혹시 그날 기억하시나요? 아, 그럼요. 아주, 그래요?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 봄이었을 거예요, 그죠? 2018년 4월이었어요. 와우, 계절까지 네. 기억하고 계시네요. 왜냐면 그 페스티벌이 네. 항상 4월에 하는 페스티벌이었어요. 아, 맞아요. 해보너스데이라고. 네. 이제 그 전에 이제 약간 서로의 존재를 약간씩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쵸. 이제 달총 씨가 먼저 그쵸. 와서 이제 번호를 물어봐 주셔가지고 그쵸. 좀 신이 나가지고 그쵸. 그때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그 친해지기 전이었어서 네. 아, 당연히 전이겠죠 처음 만났는데 그쵸. 그래서 막 아, 너무 팬입니다 막 이러면서 맞아요. 아,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막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약간 이 질문을 받고서 새삼 뭔가 아, 또 그렇게 시간이 흘렀구나 싶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약간 그때 음악을 듣고 이제 먼저 듣고 약간 이 친구 나랑 잘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회가 딱 왔을 때 잡았죠. 그쵸. 기회는 잡는 사람이 임자죠. 그쵸. 오늘은 이제 무드 인디고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를 미리 선곡해 주셨다고 들었어요. 한 곡씩 이야기를 나눠보고 함께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?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곡은 어제 차이고라는 저희 데뷔곡인데요. 아, 명곡이죠. 네. 이게 저의 모든 곡들 중에 유일하게 19금이 붙어 있는 곡입니다. 저는 사실 19금이 붙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. 왜냐면 처음엔 안 붙었었거든요. 아, 근데 그 다음에 이게 그 수록된 앨범을 내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심의를 거치면서 처음엔 통과가 됐던 게 이번엔 안 된 거예요. 그렇죠, 그럴 수 있죠. 그래서 그랬었는데 제가 이 곡을 그 달총 씨랑 같이 들어보고 싶었던 이유가 컬러스 앨범을 듣고서 네. 약간 아 얘는 나랑 좀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. 저는 왠지 그 중에 하나가 이 곡일 것 같은 거예요. 아 맞았어요. 감사합니다. 어제 차이고 사실 이제 가사가 되게 인상적인데 이제 그 차이고 난 뒤에 이제 누군가 꼭 해본 적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현실감이 너무나 100% 느껴지는 가사인데요. 혹시 약간 경험담인가요? 아 이게 되게 경험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네. 사실은
약간 경험담이 거기에 1%라면은 99%가 픽션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제 주변에 한창 20대 초반에는 워낙 약간 연애를 다들 서툴게 하니까 그쵸. 온갖 안 좋은 경험들이 이제 약간 농축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, 주변에. 아, 그쵸, 그쵸. 이제 그거를 약간 한 곡에 압축을 해서 한 네. 거죠. 많은 것들을 이제 합쳐서 종합 쓰레기를 만들어 보자. 괜찮네요. 네. 네. 아, 예. 네. 아, 근데 이 곡을 낼 때까지만 해도 저는 너무 약간 좀 패기가 넘쳤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뭐 약간 욕설 같은 것도 쓰고 해서 이제 비속어 때문에 식구금도 네. 먹고 했는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약간 아, 내가 이 노래를 이때 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쵸. 약간 나이 먹고 이러면 조금. 좀 주책 같잖아요. 그쵸. 아니, 뭐 그것도 그렇고, 약간 이제는 나는 이런 곡을 쓰고 싶어도 내가 이 곡에 100% 동의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아, 그쵸. 왜냐면 이 곡의 화자는 진짜 하늘을 우러러 자기한테는 한 점 부끄럼이 없어요. 다 네가 잘못했어. 약간 이런 애란 말이에요. 그쵸.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, 아, 나도 막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네. 아, 이런 그쵸, 게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보이고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. 맞아요. 아, 그래. 어제 차였지만 나도 차일만 하기도 했었을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. 아, 어쨌든 그 친구들이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좀 준 거네요. 아, 그쵸. 정말 고마운 친구들이죠. 와, 진짜 대박이에요. 강렬한 이별곡 어제 차이고 듣고 돌아올게요. 어제 차이고 술을 마시고 가던 클럽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또 사이 좋은 척 놀며 또 날리고 있는 힘 다 빠지고 집에 와서 스린 속을 달래면 이 연락 기다리고 어제 차이고 네 듣고 왔습니다. 지금 치즈의 무드 인디고는 스텔라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이제 두 번째 곡을 좀 말을 해볼까 하는데 두 번째 곡은 이제 음악 방송에서 댄스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율동이었죠. 아, 거의 이제 뿔도 하고 나왔잖아요. 맞아요. 네, 스텔라 원의 타이틀곡 빌런이에요. 네, 이제 음악 방송 할 때 이제 댄스가 매번 좀 달라서 프리스타일 아니냐고 네 이제 의혹을 좀 받기도 하셨는데요. 이제 좀 다시 한번 뭐 댄스에 도전하실 생각이 있나요? 아, 저는 이제 치스비치로도 도전을 한 번 더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 제 거 할 때는 이때 제가 연습을 한 세 번 하고서 이제 바로 올라가야 되는 진짜 일정이 되게 촉박했어요. 천재네요. 아니 그러니까 그랬겠죠. 천재였으면 안 틀렸겠지. 아, 근데 이제 그리고 제가 연습을 할 때 이거를 라이브를 하면서 연습을 안 해가지고 춤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 무대 위가 제가 처음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하는 거였던 거예요. 어려웠겠다. 예, 네, 그래서 보시면은 맞는 데가 없어요. 그래서 항상 댄서분들이랑 다른 동작을 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그냥 뭐 재밌는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. 약간 트림 그린잡기. 네, 어쨌든 곡 소개를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히어로와 빌런을 함께 안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다. 그 둘 중 상대적으로 외면받는 빌런에게 한 번쯤은 주인공 자리를 주고 싶었다라고 굉장히 멋진 말을 남겨주셨어요. 네, 뭔가 이제 스텔라장 씨가 이제 이 곡에서 표현한 빌런은 약간 뭐 어떤 모습인가요, 그러면? 글쎄요. 저는 이 곡에서 뭐 어떤 모습을 떠올리면서 빌런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고, 어찌 보면은 아까 어제 차이고 설명을 했을 때 했던 얘기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, 그쵸. 나도 이렇게 마냥 떳떳한 사람이 아니구나. 그냥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.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나지만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세상에 존재하잖아요. 그쵸.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누군가에겐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하나뿐인 자식이고 약간 맞아.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그냥 절대 선 절대 약 같은 건 없고 그냥 사람은 딱 진짜 자기 세계를 살다가 가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너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사람들 모두의 네. 부탁을 다 들려주려고 하고 네. 약간 그런 분들은 오히려 아 그래 나도 빌런으로도 좀 살아보자 약간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또 반대로는 한 번도 자기가 빌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그쵸 왜 그렇게만 생각을 하냐고 좀 이제 일침을 놓고 싶었던 부분도 있어요. 되게 그렇다면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좀 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뭔가
약간 빌런이 진짜 약간 나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보게 되는 약간 그런 곡이라고 네 이 생각이 드는데 명곡이죠. 빌런 이어듣고 다시 스텔라 장씨랑 돌아올게요. I'm a villain 왜 아닐 거라 생각해 아주 못된 먹은 작은 악마 같은 나인 걸 몰라 You're a villain 왜 아닐 거라 생각해 미처 몰랐던 악마가 아니야 내 숨 쉬고 있어 스텔라장의 빌런 듣고 왔습니다. 스텔라장 씨는 이제 작업할 때 이제 꼭 필요한 무드 같은 게 있을까요? 약간 조금 조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나의 위생 상태라던가 뭐 약간 좀 위생 상태 뭐 머리를 꼭 감아야 한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뭐. 근데 혹시 그런 무드가 있으신가요? 저는 형광등을 안 좋아해요. 일단 약간 그 좀 노란 조명인 걸 좋아하고 그렇죠. 노란 조명 아니면 자연광. 근데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드는 데드라인이죠. 그렇죠. 네. 사실 데드라인이 있으면은 그냥 해야죠 무조건. 형광등 100개 켜져 있어도 할 수 있어요. 컴퓨터 없어도 할 수 있어요. 아 맞아요. 종이에다 이렇게. 네, 약간 그 종이에다 적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, 그렇죠. 그러면은 이제 스텔라장 씨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대는 그럼 보통 낮이네요. 근데 낮을 좋아하는데 낮에 잘 안 깨 있어서 어쩌다 보니 밤에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죠. 그렇죠. 이제 낮에 이제 깨어났는데 한두 시간 들면은 이제 뭐냐 해가 져버리는. 요즘에 이제 뭐 음악을 이제 어플로 좀 많이 들으시잖아요. 그쵸. 네, 뭐 플로도 있고, 네. 플로도 있고. 네. 플로도 있잖아요. 네. 어쨌든 약간 그런 음악 어플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좀 있을까요?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저는 일단 제가 뭔가를 듣고 싶을 때 들어가는 편이에요. 네. 그래서 어떤 곡을 틀어놓고 그 곡이랑 좀 비슷한 다른 추천 플레이리스트가 있는지를 찾아봐요. 맞아. 그런 거 되게 요즘에 중요하잖아요. 네. 그리고 약간 또 플로가 그게 되게 잘 돼 있어요. 약간 조금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내가 선택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좀 플레이리스트 곡을 만들어주고 플레이리스트를 또 믹스해주는 게 진짜 좋은 기능이어서 저도 약간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. 거의 공부여서 사실 저희는 맞아요. 약간 의무적으로 조금씩 일부러 듣는 것도 있는 네, 것 같아요. 신보를 네. 꼭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네. 네, 무드 인디고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혹시 있을까요? 아 우리 혜경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, 또 보니까 약간 제가 약간 아 우리 뭐 약간 이제 막 시작해서 뭐 네. 부족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, 네. 너무 잘해가지고 아 그래요? 약간 이렇게 잘하는 혜경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 지금 또 이제 환절기잖아요. 사실. 네. 되게 이제 뭐 낮에는 좀 덥고 이제 밤에는 좀 추운 약간 좀 그런 이제 시기인데 이 지금 환절기에 추천하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은 혹시 있을까요? 환절기니까 네.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날씨를 갈아타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환승입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. 아 그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, 그쵸 환승입니다. 네 갈아타는 노래 환승입니다. 너무 좋네요. 저는 스텔라장의 품이라는 노래를 네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꼭 앨범 또 내주시고 네. 네, 새 앨범 나오면 또 놀러오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